네, 오늘은 얼굴 부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람 몸 손발 요렇게 했죠? 네, 그리고 테스트지가 삽입됐었는데 써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시간 차이가 있으면 다 까먹어요. 자, 그러면 얼굴 부스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얼굴과 관련된 낱자, 네, 말씀원입니다. 부스로 많이 활용되죠? 관련된 기초 한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원과 관련된 첫 번째 한자, 지금 속일사자죠? 여러분, 여기 보면, 속일사자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 자, 제가 모든 한자에 부수를 뺀 글자를 다 부르진 않을 건데, 부르는 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글자는 우리가 지을 자자를 만드는 글자이기도 해요. 얘가 지을 자기죠? 그러면, 이 지을 자자를 만드는 이 오른쪽에 글자는 뭐냐 하면, 잠깐 사자라고 해요. 잠깐 사. 요만큼요. 잠깐 사. 지금 이 잠깐사가 붙으면 사람이 지어내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말로 바꾸면 이제 말을 지어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전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일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을자는 아니지만 사람인 변 자리에다가 말씀원을 넣어서 말을 지어냈다라고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일사자를 만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배오랄자, 요거는 별표 쳐주세요. 기출에 나왔던 한자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관련 어휘는 아련하다가 있죠? 알현. 요때 기출될 때는요, 알자보다는 현자가 쟁점이었어요. 현자가 요거란 말이에요. 우린 이 한자를 뭘로 알고 있죠, 주로? 볼견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나타낼 현자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현하다라고 할 때, 요렇게 쓰고 읽기는 견이 아니라 뭐라고? 현으로 읽는다. 그래서 얘는 볼견이기도 하지만 현으로도 읽어서, 그래서 하나의 자형이 두개 이상의 도금을 가질 때의 쟁점 단어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아련하다는 현이 쟁점으로 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련과 유사한 의미, 배알하다 할 때도 요 알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예요. 읽다 독자. 독서할 때 독이죠. 자, 그래서 읽다 독, 독서. 그 다음에 구절 두, 이때는 우리가 왜 구두점을 찍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두점 할때두 자가 이제 이 두, 구절 두 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변할변자 볼게요. 변할변자에서는 이제 우리가 변화, 당연히. 그리고 변화에 비문학적으로는 이제 변동과 변천을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변동은 공시적인 용어고요. 그리고 변천은 통시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정확히 말해주는 게 변천하였다. 그리고 변화는 공시적 변동하고 통시적인 변천을 통합한 상위어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변, 변, 변 모두 다 변할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알식자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뭐라고도 이제 볼수 있냐면 지자로도 읽어요, 우리가. 알식자이기도 하지만 적을 지자이기도 합니다. 기록할지, 적을지, 기록할지 얘도 넣어주시고 이것도 기출됐어요. 별표. 자, 그리고 기출은 뭘로 나왔냐면 이거를 우리가 표식이라고 어떤 것을 분별하기 위한 어떤 드러냄표 그거를 우리가 표식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표식이 아니라 뭐다? 표지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표지로 읽는다. 드러내기 위한 어떤 표지라고 해야지 표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법식자를 써가지고 표식을 만들 수는 있는데 아예 다른 한자인 거죠, 식은. 자, 그 다음에 밑에 말하다설, 달래다새, 기쁠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자놀이를 한번 해보면요. 자, 말하다설, 달랠새, 기쁠열은 파자놀이를 보면 요게 형용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형이 말로, 그쵸? 설득해서 달래니 기쁘다. 요렇게 만들어진 글자래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외울 수 있죠? 형이 여덟 동생들을 이렇게 하면 쉽겠죠? 형이 여덟 동생들을 말로 설득해서 달래니 기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세 개의 뜻과 그리고 도금을 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한자들 한번 불러볼게요. 설은, 말하다 설은 굉장히 많죠? 그쵸? 그래서 설득부터 시작해서 말과 관련된 설 굉장히 많고 설명, 설득 이런 것들이 다 말하다 설을 쓰고요. 이때 조심해야 될게 혀설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말과 관련된 말에. 그래서 이걸 혀설을 쓰는 단어인지
말씀서를 쓰는 단어인지 조금 나눠서 나중에 혀설도 나오지만 기억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미상으로는 혀설이나 말씀설이나 거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따로따로 외우지 않으면 헷갈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유세하다, 달래다 세자는 유세하다인데 유세가 선거 유세할 때 유세가 요 유가 놀류자를 써요. 돌아다닐 류자. 돌아다닐 류자를 쓰고 그때 달래다 세자를 쓰는 거죠. 유세. 이거는 기출에 나왔던 단어죠. 유세. 그 다음에 희열할 때 기쁘다 열자죠. 희열. 희열. 자, 그리고 희열로 쓸 때는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원 자리에 마음신변을 써도 기쁠 열이 돼요. 그 대신 그때는 말하다 설이라든가 이런 의미는 없어져요. 그죠? 자, 그래서 저 말씀원 자리에다가 마음신변을 두면 기쁘다 열자로 치환할 수 있다. 자, 기쁘다 열의 의미는 말씀원을 써도 되고 마음심을 써도 된다. 자, 그 다음 그릇될 오자 볼게요. 자, 그릇될 오자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위아래 거 묶어서 오류. 그릇될 오, 잘못될 류 해서 오류. 그 다음에 차고. 차고라는 말을 쓰죠. 착오. 그 다음에 깨우쳐 고할 고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깨우쳐 고할 고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또 고할 고예요. 그러면 고하다는 것도 알리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 그러면 이것도 알리는 거고 이것도 깨우쳐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낮자의 의미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게다가 이 깨우쳐 고할 고자의 여러 개의 의미를 보다 보면 고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로 겹치는 의미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김희동님 선언서에 보면은 이것을 고하다라는 말, 고하다라는 말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알릴 고자를 쓰고, 그죠? 고할 고자를 쓰고, 어떨 때는 깨우칠 고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 때는 말씀원을 쓰고, 어떨 때는 안 쓰냐? 이게 교과서엔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5편의 쓰임새 자체에는 명백한 구분이 없는데 교과서에서는 그 교사용 해설서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세계 만방에 알리다 라고 쓰일 때는 요것만 써라. 요 고할고. 세계에 우리의 독립을 알리다 할 때는 얘만 쓰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 만대에 고하여 알려준다. 교육하다? 가르치다의 의미가 강할 때 그때는 깨우칠 고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김희동립 선언서에서는 이 고할 고를 쓰는 것과 깨우칠 고를 쓰는 것을 분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출제 요소가 될 수 있고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김희동립 선언서 한자다 별표 고하다의 의미 두 개. 그죠? 단순히 알리다. 그 다음에 알리다. 그 다음에 후손한테 교육하다. 자, 그 다음 밑에 꾸지질 힐자인데요. 꾸지질 힐자의 오른쪽은 기랄길자죠. 근데 뭐 기랄길자는 좋은 의미인데 근데 이걸 합쳐놓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은 뜻이 아니게 되네요. 그래서 꾸지질 힐은 힐란하다. 힐란. 그리고 꾸짖어 묻다라고 하면 뭐라 그러죠? 기출이 나왔었는데 힐문이죠. 꾸짖어 묻다 힐문. 자, 그냥 질문하는 거. 그래서 뭐 혹은 스스로 물어보는 자문. 그쵸? 뭐 혹은 되돌려 물어보는 반문, 그리고 꾸짖어 물어보는 힐문 이런 것도 이제 문맥에 맞는 단어가 뭐겠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좋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입구자로 가겠습니다. 입이에요. 자, 입과 관련된 말에도 입구의 뜻을 보세요. 말하다 있죠. 말하다 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원과 어떤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구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입구자를 포함하고 있는 기초한자들 볼게요. 자, 지금 공부 막 시작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기초한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알만한 입구 자체는 부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초반에 배우게 되는 기초한자는 거의 부수 자체예요. 부수 자체가 기초한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형성자나 어느 정도의 회의자는 그냥 기초한자라고 말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입구, 말하다구, 맛보다구. 자, 여기서 냄새 맡을 후자가 나왔어요. 후가, 당연히. 그래서 입이인 후과라고 할 때 이 후죠. 자, 그리고 요게 후각에 쓰일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만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후각. 그 다음, 자 밑에 목구멍 인자 있죠? 요거 별표. 자, 목구멍 인자는 왜 별표냐? 목멜열자라는 다른 음이 하나 더 있어요. 목멜열. 도금이 하나 더 있는 거지. 목멜열. 목멜열. 자, 그래서 목멜열 같은 경우는 언제 쓰겠어요? 오열하다. 목매어 우는 거죠.
자, 그래서 오열. 그 다음에 역시나 이비인, 이비인후과라고 할 때, 이비인에 이 인을 쓰자. 목구멍. 자, 그래서 오열이 시험에 나왔었죠? 오열. 우로자를 쓰고, 그쵸? 그리고 목매 열자로. 그럼 도금을 인으로 읽을래? 열로 읽을래? 이런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글귀 구자는 구절, 식구, 그 다음에 글귀 할때 맞춤법에서 원래 구로 도금을 읽는데 어떨 때? 글귀라고 할 때는 귀로 읽는다. 그쵸? 자, 그 다음 벼슬아치 이자 있죠? 요거 보면 역사사자 위에 하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 빼면 역사사예요. 자, 그러면 요 벼슬아치 리자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느냐? 관리라고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이다. 자, 관리.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이들이다. 관리. 그래서 관리라고 할때이 리가 벼슬아치 리자입니다. 근데 이제 두음 법칙으로 우리가 한 번에 부를 때는 이로 부르는 거죠. 자, 그다음 부자 별표. 요거는 기출에 지금 저절로 어휘한자 하면서 병행하고 있거나 저절로 어휘한자를 배우고 배우는 사람들, 복습하는 사람들은 아마 요 한자 기억날 거예요.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자, 뭐 안일부, 그쵸?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변이 있는, 그쵸? 안이다 부, 막히다 비. 요거는 기출에 이미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부로 읽을 거냐, 비로 읽을 거냐. 그러면 부로 읽는 경우와 비로 읽는 경우의 단어를 알아야겠죠? 비운. 물론 불운이란 단어도 있어요. 근데 그때 불운은 밑에 변이 없이 그냥 이거죠. 불운이라고 할 때는 이 불이지. 그쵸? 근데 이때는 불운이라고 읽지만 얘가 오면 비운입니다. 막힌 운수라는 뜻이죠. 막힐 삐자 써서. 자, 그 다음에 비색. 자, 그래서 비운과 비색 요두 단어 정도 기출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부로 쓸 때는 어떤 단어들이 있느냐? 자, 부결되었다라고 얘기할 때이 부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부인하다, 거부하다. 자, 거부하다. 그리고 나는 아니요.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다. 할때 조부를 씁니다. 이불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요걸 쓸 때랑 요걸 쓸 때랑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이게 이불을 써? 싶을 만한 것이 있어요. 안부를 전하다라고 할때 안부의 부자도 이 부예요. 근데 부정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편안한지 묻는다는 의미, 뭐 편안하냐 이런 건데, 근데 안부를 묻다라고 할때이 부를 저부를 쓴다는 거. 자, 그다음, 자, 곧자, 옛곧자죠, 옛고. 자, 어유, 어유, 그쵸? 자, 그래서 자, 옛고, 저거 탈자 났네요. 자, 그래서 고전 할때이 고를 쓰죠. 자, 그다음에 밑에 일을상자입니다. 자, 일을상자는 상실, 상심. 자, 일을상자, 상실하다, 상심하다 할때 쓰고요. 그 다음에 슬플 희자가 있어요. 슬플 희자. 이거 기쁠이 아닙니다. 슬플이에요. 자, 그리고 슬플 땐울 거예요. 자, 우는 단어에는 이렇게 이구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 뭐예요? 울고 싶은 뜻이 있다. 뜻의자죠? 뜻의. 울고 싶은 뜻이 있어요. 슬프니까요. 자, 그래서 슬플이. 자, 그래서 이거는 희오라는 모를 만한 단어를 부르자면 이게 바로 탄식과 슬픔입니다. 자, 그래서 희오, 탄식과 괴로움. 할때 희자가 슬프리자를 써야죠. 그 다음에 밑에 기쁘리도 있어요. 바로 밑에 기쁘리. 자, 그래서 기쁘리와 관련된 단어로는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게 희수라는 나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쁜 나이죠? 자, 몇 살이 기쁜 나이였을까요? 나이를 이르는 한자. 몇 살? 70? 아, 아니죠. 그거는 칠순하고 종심이죠. 자, 뭐죠? 네, 77이요. 그쵸. 행운의 7이 두개 있어. 기뻐야. 자, 그쵸. 그래서 77. 그래서 여기에 희수. 그 다음에 희열을 느꼈다라고 얘기할 때라든가. 희열. 그럼 기뿌리의 기쁠열이지. 아까 전에 배운 기쁠열. 말씀언을 마음심으로 써도 되는 기쁠열. 자, 그 다음. 이름 명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 명자는 지금 입구자를 빼면 전역석자죠? 전역석자. 근데 무슨 연관관계인지는 그거는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전역석과 입구를 합쳐서 이름명으로 만드는데, 명예. 그죠? 뭐, 성명이라고 할땐 당연하고, 명예. 그 다음에 유명하다. 그러면 막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거죠. 유명. 이름. 이름명. 자, 그 다음에 먹을 끼기 있죠? 자, 뭘로 먹어야 돼요?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과 관련된 단어에 끽 들어간 게 뭐가 있지라고 하면 연기를 먹는 거예요. 끽연. 그렇죠. 끽연이죠. 끽연. 그리고 또 즐거움을 만끽하다 이런 단어 있죠. 이거 고유원 줄 알았죠? 자, 끽 같은 한자 음이 있을 줄이야. 자, 그래서 끽연이나 만끽이나 모두 다 한자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입구를 뺀요 부분 매질개자예요. 알아두세요. 매질개. 자, 그다음 활화자 같은 경우는 모든 좋은 화자에 거의 대부분 이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목하고, 그죠? 그리고 또 평화롭고, 그리고 또뭐 완화되었다라고 할때 완화의 화자, 그죠? 요럴 때다 화할 화 플러스. 그다음 긍정의 의미의 화죠. 벼화자가 있죠? 보세요. 입이 벼를 만났으니, 쌀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의 의미들이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목숨 명자입니다. 자, 목숨 명자는 생명, 당연히 생명, 그 다음에 명령, 그리고 운명, 이런 단어들이 파생이 되죠. 생명, 명령, 운명, 이런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위로 눈으로 와봐요. 눈으로 보면, 눈목자. 자, 눈목자 같은 경우는 뻔한 단어 말고 어떤 게 있나? 목표 할때이 눈으로 그저 저걸 겨냥하는 거예요. 목표를. 자, 그래서 목표, 목적. 목표랑 목적이랑 거의 유의한 그죠? 의미죠. 목표, 목적, 그리고 제목. 목표, 목적, 그다음에 제목. 목표, 목적, 그리고 제목. 그다음에 그리고 사자성어에 목자 들어가는 게 많죠. 그 다음, 왼쪽. 살필성자 보겠습니다. 살필성자에, 살필성자 보면은요, 눈목자 위에 소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살필성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다 하나 더 써주세요. 덜생자도 있어요. 덜생. 덜생. 도금상 생.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 일단 살필성자는 반성하다. 그 다음에 성찰하다. 반성, 성찰. 여러분, 반성, 성찰 우리가 문학용어로도 정리를 해보면요. 성찰이 원래 굉장히 큰 단어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반성이 있거든요. 자, 막 성찰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이건 성찰까지는 아닌데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왜요? 그러면 반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찰이 반성인가요? 제가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성찰이 반성이냐? 아니네. 반성이 성찰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지 모든 성찰이 반성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분명 여지법이 있다는 얘기죠. 반성 아닌 성찰. 그게 뭐냐 하면 반성은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밖에 반성을 못 해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플러스로 갈땐 우리가 반성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나 자신에 대해서 고찰을 봤을 때 무슨 값이 나와요? 부정값이 나와야 반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거 반성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나 자신의 뿌듯한 면을 반성한다. 이상하죠? 그쵸? 근데 성찰은 자아 성찰이 심지어 아니어도 돼요. 내가 대상을 성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찰은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단어라 사실 시에 만약에 성찰이라는 개념이 들어 거의 안 되는 게 없죠. 그쵸? 그래서 타대상을 성찰할 수도 있고 자아 성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찰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국한된 용어라면 왜 자아 성찰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자아라는 말을 왜 붙여줬겠어? 남을 성찰할 수도 있는데 자아를 성찰한다. 그러니까 자아성찰이라고 말이 따로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성찰은 자타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에게도 쓸수 있고 남에게도 쓸수 있어요. 남을 생각해봐. 제가 어떤 애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추측해봤어. 성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할 때도 긍정이 나와도 그거는 반성은 아니지만 뭐는 된다? 성찰은 된다.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덜생자를 쓸 때는 시험에 이미 나왔는데 생략, 덜생, 생략, 덜어내는 거예요. 생략하다. 자, 그 다음에 참진자입니다. 참진자는 진실, 진위 판정할 때 진위, 순진하다 할 때도 진짜, 진실, 진위, 순진 할때 진짜고요. 제 이름의 진도 이진이고. 저 이름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진실 참 좋아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고들찍자. 고들찍은, 고들찍에, 자, 이 부분이 숨을은 자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고들찍은 숨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드러났잖아. 숨기는 거 위에 획을 더했죠?
자, 그래서 스물은 자인데, 그래서 여기 밑에 이 고들찍 스물은 위에 드러냈다라는 거라서 솔직하다라는 말이 탄생합니다. 솔직, 솔직. 그 다음에 직접, 솔직, 직접. 스물은 자 위에. 자, 그래서 눈으로 숨겨진 거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한 거고, 직접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로상. 서로상은 뭐 상호라고 하면은 서로 뭔가 주고받고 할때 우리가 상호라고 하죠. 근데 그 외에도 상당하다라는 말과 상당하다. 그것에 준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위상. 국가의 위상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위상의 상자를 윗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상이에요. 자, 위상이라고 할때 상자. 위아래라고 생각해서 윗상자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예요. 위상. 자, 그 다음에 볼간자입니다. 자, 보는 건데, 보는 것 중에 간자 들어간 거뭐 있을까요? 간주하다. 그렇죠. 대략 이렇게 헤아려보다라고 할때 우리가 간주한다 그래요. 간주한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면요, 우리가 간과한다 그래요. 간주, 간과. 간주, 간과. 그리고 누구를, 그죠, 도와줄 때 간호하다. 보호하는 거죠? 돌보고, 그죠, 보호하는 간호. 그리고 사자성어로는 뭐 있어요? 주마간산. 그쵸? 달리는 말 위에서 산을 바라보면 똑바로 볼수 있겠어요? 주마간산. 달릴 주, 말마. 달리는 말 위에서 산을 보면 똑바로 못 본다는 거지. 대강대강 성의 없게 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살필 독자 볼게요. 살필 독자는 감독하다. 감독이 살펴봐야죠? 자, 그래서 감독, 독려하다. 독려하다. 감독이 독려하죠? 그 다음에 독촉하다. 감독이 독촉하죠? 이렇게 연달아 외우면 좋겠죠? 이럴 때는 살필 독자다. 여기다 또막 일글독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우두머리수, 머리수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지가에 보면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로왕이 탄생했다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머리수, 우두머리수, 왕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수도. 라고 할 때의 숫자이며, 수석했다! 라고 할 때도 요수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긍하다. 머리를 끄덕여. 수긍하는, 그래, 그렇다고 하자. 그쵸? 요런 단어들이 머리 숫자에 있죠. 자, 그 다음 머리 혈자도 있어요. 자, 머리혈. 자, 머리혈이 들어간 한자에 보면은 왼쪽에 나눌 분자와 합쳐지면 무슨 단어가 되나요? 펼반자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널리 정보를 널리 널리 퍼뜨렸다라는 의미의 반포에 쓰이죠. 훈민정음 반포 할때이 반을 써요. 펼반. 널리 널리 나눠주다. 정보를 나눠주다라고 해서 반포.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잠옷파자를 보면은 왼쪽에 가죽 피가 있어요.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였다는 의미라서 편파적이다. 자, 그래서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거예요. 편파적이다라는 의미에 쓰이죠. 잠옷파. 자, 그래서 편파적이다. 그 다음에 무너질 퇴자를 보면은 왼쪽에, 자, 이거는 머리혈이잖아요. 근데 대머리 독자예요, 이게. 대머리도. 자, 그래서 머리가 무너진 거. 자, 그쵸? 정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가 무너질 때 대머리도 왼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퇴락하다, 퇴폐적이다 할때 씁니다. 퇴락하다, 낡았다는 얘기죠? 퇴폐. 할때 무너질 퇴. 그래서 머리 옆에 바로 머리 없음 있어서 여기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래할 송자. 노래할 송자에 여기서 찬송. 노래할 송이니까요. 찬송. 자, 그리고 칭송. 칭송하다. 우리가 부를 칭자도 또 보게 될 거예요. 부스맵 할 때. 그 다음에 송축. 축하할 때. 송축. 자, 부르는 거예요. 노래할 송, 부를 송. 자, 그 다음. 그래서 머리혈자 옆에 공자가 들어있죠. 그쵸? 자, 그 다음. 나타나다 현, 볼견. 아까 했죠? 별표. 아까 나왔던 거야. 벼랄자 할때 했죠? 아련하다. 아련하다가 나왔다는 거. 기출 단어, 아련하다. 이때 알견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견으로 쓰일 때는 어떤 단어들이 있냐? 의견. 견해,
그리고 발견, 이런 단어들이 있고, 의견, 견해, 발견, 이런 단어들이 있고, 현자는 아련하다 정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터럭, 삼, 머리털, 삼이 있어요. 정말 털처럼 생긴, 그죠? 상형자죠? 자, 옆에 보면은, 요것도 안 했구나. 자, 요거 먼저 하고, 잠시만요. 요거는 촬영하다 할때 영이고요. 촬영. 이게 드러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터럭. 털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촬영하다라고 할때 영자예요. 촬영도 기출된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촬영만 있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다의 영이며, 영향. 그 다음에 반영하다 할때 영입니다. 촬영, 반영, 영향력의 영이에요. 그리고 제가 왼쪽에 안 보여서 점프해버렸는데, 감각할 때 각자에도 이렇게 눈목자가 있죠. 자, 그래서 감각, 각, 깨달을 각이어서 우리가 모든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할때다이 각을 쓰고요. 그리고 각오하다 할때 각오, 그 다음에 착각하다 할때 각이기도 합니다. 각오, 착각, 모든 감각. 그 다음 돼지머리 두자 보겠습니다. 이게 돼지머리두예요. 돼지머리 두자가 들어간 한자, 망할 망. 망할 망. 여기에 마음심 밑에 있으면 잊을망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망할 망자를 쓰는 것도 이게 맞을, 망할 망자가 와야 되냐, 아니면 잊을망이 와야 되냐, 이런 것들도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망할 망 쓰는 한자로는 뭐가 있냐면, 도망가다 할 때, 도망. 도망. 도망할 때 망할 망이고, 사망. 사망했다. 망신 뻗쳤다 할 때, 망신. 이럴 때는 망할 망을 씁니다. 자, 그래서 망할 망을 딱 사전에서 찾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관련 어휘의 순위대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도, 아, 얘를 잊을망인지 망할망인지 자형을 똑바로 아는지 볼까? 라고 하면 멀리서 안 찾습니다. 그죠?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죠. 다음에 망자가 들어간 단어 중에 밑줄 친 망이 다른 망인 걸 고르시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하나 다른 걸 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귀자 볼게요. 귀. 자, 여러분, 귀, 이, 자도 역시나 이비인후과에 들어가고, 이목이 집중되다. 이목이 집중되다, 그러면 귀와 눈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목이 집중되다. 자, 그래서 이목. 자, 그리고 이순. 이순. 여러분, 이순이 나이와 관련된 한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이와 관련된 한자에서 어느 정도가 딱 출제하기에 적절하게 치사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시고요. 뭐, 종심이나 이런 것들 최근에 나왔던 게또 답으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뭐, 물론 엑스트라 선지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이순은 60세죠. 이걸 육순이라고도 하는데, 육순이라고 할때 이순이 10을 의미하죠? 요렇게 쓰는. 육순. 자, 그래서 이순 60세. 그 다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순의 의미가 뭐예요? 그쵸. 이게 뭔가를 들을 때 순리대로 다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귀가 순해진다고요, 정말. 그죠? 그래서 뭔가 세상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거슬리는 게 없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귀발글 총자. 귀가 밝다는 건 총명하다는 거죠? 귀발글 총.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총명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열중할 탐자. 열중할 탐자는요, 탐미적이다. 미를 탐할 때 탐미. 그리고 책을 좋아해. 그러면 탐독하다. 그리고 그책 빠져들였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빠져들 탐자인 거예요. 그리고 탐닉하다. 그쵸? 금방 불렀죠? 탐닉. 빠질릭자 써서. 빠질릭자에 물수의 약할 약자 쓰잖아요? 자연물적 부수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르문. 드르문은 문문자 밑에 귀가 있죠. 저거는 문인데 문 밑에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집에 문에 귀를 이렇게 가져다 대고 온갖 소문을 듣는 거죠. 소문. 그죠? 그 다음에 견문이 넓다라고 할때 들은 게 많다는 소리죠? 소문, 견문, 소문 중에 추악하면 추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혀설이 드디어 나왔어요. 자, 혀설. 혀설 쓰는 경우와 말씀설 쓰는 경우를 구별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혀설자. 그래서 요거는 독설하다 할 때는 혀설을 써요. 독설가라고 할때 독설. 그 다음에 설전을 벌이다라고 하면은요, 말로 싸우는 건데, 말씀설을 안 쓰고 혀설을 써요. 칼 대신 혀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설전. 그래서 설전 재밌던데. 그쵸? 아, 요즘에
면접 스터디 이제 지금 한창 이제 7급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7급 이제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 보다 보니까 썰전을 꽤 참고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왜냐면 그들의 주관적 의견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요즘의 사회의 현안 문제가 되는지를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그냥 핫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비정규직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공무원 연금까지 웬만한 거다 꺼내서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가지고 의견을 주고받기 전에 정보 제공을 해요. 이게 뭐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게 그냥 우리가 그냥 네이띵 같은 데서 찾아가지고 나오는 그냥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이런 면에서 좋은데 이런 면에서 나쁘고 생겨날 수 있는 문제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꽤 얘기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무슨 오락 프로그램 같지만 그게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실은 웬만한 그런 오락 요소를 가미했지만 웬만한 교양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예. 사실은 런닝맨 보고 웃는 횟수보다 썰전 보고 웃는 횟수가 훨씬 높다는 것에서 내가 이제 나이가 먹는구나. 아, 요즘은 그런 버라이어티 쇼를 보고 못 웃고 있어요. 나이를 먹고 있어요. 진짜 위기의식 느껴요. 엄마, 나왜 재미가 없지? 엄마는 재미가 있어? 재밌는데? 아씨, 막 이러면서 그쳐 봐. 내가 엄마보다 못 따라가나? 막 이러면서 막. 그렇다니까요. 재밌어요.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공부하다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뭔가 딴것좀 보고 싶고 그러면 드라마를 주행하지 말고. 드라마를 주행하면은 계속 봐야 되잖아. 그래서 차라리 한 커터 이렇게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렇게 봐가지고 주제가 그래도 여러분 약간 그래도 내가 나중에 면접 볼때 나올지도 모르는 걸 내가 학습한다라고 자기 합리화하기에 적절한 주제를 골라서 최순실 이런 거 누르지 말고 자 그쵸 그래서 그런 것만 누르지 말고 뭔가 제도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싸울 때뭐 요런 것들에 대해선 좀 머리 식힐 겸 가끔 열어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나도 그거를 쓸수 있을 거란 생각 못 했거든요. 제가 권해준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자료 정리하기에 굉장히 쏠쏠해요. 이해 되게 잘 되고 그래가지고 진짜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근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곧제 카페에 올라올 거예요. 정리하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썰전에 나온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핫 이슈 면접에 나올 것들만 걸러가지고 좀 타이핑해서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해서 올려라. 그래서 그 친구 이제 면접 보고 나면은 아마 면접 자료 쪽에 제 카페 면접 폴더 있는 거 아시죠? 그쪽에 좀 올라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설 설전, 그 다음 펼서자. 여러분 펼서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한자어인데 급서. 자, 급서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급은 급할 급자. 그리고 완만할 서자예요. 자, 그래서 급하고 완만하다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량이 많진 않으니까, 근데 또 어쩌다가 요 정도 단어 나오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다, 그리고 반대, 완만하다. 그래서 급하고 완만 이쪽에. 반대어죠. 급서. 근데 이게 교과서 한자어예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급서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한자어가 구성될 때이 한자와 이 한자가 유이냐, 반이냐, 이걸로 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반이 한자어잖아요. 그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다뤘더라고. 자, 그 다음. 여러분, 구설수에 오르다도 말씀설이 아니에요. 혀설이에요. 구설수에 오르다도 혀설.